저는 의상 디자인을 꿈꾸는 학생입니다. 옷을 만들 때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설레기도 하면서 늘 어렵고 힘듭니다. 스타 기술인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배워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 기술인 문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상 디자인 쪽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전순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원하는 디자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래도 되게 잘 그리세요. 아, 스타일화에서는 조금 자신 있었는데. 조언을 해주자면 밑그림이 너무 좀 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말 그대로 밑그림, 스케치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따는 선, 그 이후에 따는 라인들이 중요한 거고, 팁이 있다면 조금 더 세밀한 기초선들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렸을 때 스티치가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만 조금 더 디테일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펜을 뭐 0.1, 0.05, 0.2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뭐 사실 크게 관계없고요. 그래서 이것만 그냥 라인이랑 스티치 작업할 때 사용 많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는 게 익숙하고 올리는 게 불편해요, 펜이. 그래서 종이를 돌려요. 내가 이렇게 굳이 따라가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종이를 돌려서 편한 라인을 이렇게 따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제가 작업하던 거를 그려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현장에서 그림도 싶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한 거. 근데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다 들어가 있다면 도식하는 건 어느 정도 깔끔해도 된다고 봐요. 이 옷에 필요한 모든 게 이 작업 지시서 현장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거 사실 어려운 옷이 아니에요. 그죠. 저는 어려운 옷 작업 지시서 쓸 때는 한 3장까지 써요.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옷을 가지고 심지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옷이에요. 그 옷이 이제 이 옷. 일단 데님 자켓이에요. 스와치에 표시되어 있는 원단이 이제 이 메인 원단이 된 거고요. 이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 네. 시접을 감쌌다. 볼이 풀리지 않게 처리를 했다고 해서 이 끝에 살짝 한번 봉제를 해놓은 상태예요. 주머니 포인트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냥 이런 도시커가 이렇게 옷이 되고. 짧은 시간이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도시커부터 패턴, 그리고 저희가 옷을 입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조금 자세히 본 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기술자랑 이제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진다면 더 많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